어제 많은 비가 내렸던 강원 영서 남부 지역은 현재 소강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은 어제 내린 비로 지반이 약해지면서 앞으로도 곳곳에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취재 기자 연결해서 다시 한번 그곳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병선 기자 전해주세요. 네, 저는 지금 원주천 둔치 주차장 앞에 나와 있습니다. 이곳은 침수 우려 때문에 어제부터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후까지 내린 비로 영서 남부 곳곳에 비 피해가 잇따랐는데요. 횡성에서는 토사가 쏟아지면서 일가족이 사는 주택을 덮쳤습니다. 이 집에 잠들어 있던 가족 5명 가운데 80대 할머니와 10대 손녀가 매몰됐다가 2시간 만에 구조됐습니다. 계속된 비로 지반이 약해진 게 원인이었는데 곳곳에서 비슷한 상황이 이어졌습니다. 영월군 남면 북상리 도로에 낙석이 떨어졌고 원주시 태장동 공사 현장과 소초면에서는 5m 높이의 석축이 무너졌습니다. 산림청은 어제부터 원주와 영월에 산사태 경보를 내렸고 횡성과 평창에도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한편 계곡물이 불어나면서 고립됐던 캠핑객 등이 구조되는 일도 이어졌습니다. 원주 신림면과 영월 김삿갓면 등에서는 캠핑객 80여 명이 대피했고 영월 남면에서는 잠수교가 잠기면서 주민들이 고립되기도 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현재 비는 내리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자세한 날씨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오후부터 영서 남부 지역은 사실상 소강 상태가 계속 지속됐습니다. 때문에 한때 둔치까지 넘쳤던 원주천도 다시 수위를 되찾았는데요. 하지만 방금 전 5시부터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는데 조금씩 빗줄기가 강해지면서 지금은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출근 시간대부터 영서 남부 지역에 다시 본격적으로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는데요. 6시간 기준으로 60mm 정도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다시 비가 오기 시작하면 사고 위험도 그만큼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까지 내린 비에 지반이 약해져 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주와 영월에는 산사태 경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 비가 이번 주 내내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할 것으로 예상되고 수요일부터는 영서 지역이 제4호 태풍 하구핏의 영향권에 들 것으로 예상되면서 위험 요인이 하나 더 늘어났습니다. 기상청은 가급적 야외 활동을 자제하고 위험 지역에 들어가지 말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원주에서 MBC 뉴스 이병선입니다.